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18일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인데요. 특히나 좁은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출조 계획하셨다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면서 곳곳에 경고등이 켜진 모습이고요. 서해안 등 그 외에는 대체로 평온한 바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바다 상황 해역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어디서든 원활하게 낚시 즐길 수 있겠습니다. 바람과 물결 모두 안정적인데요. 다만 국화도와 신시도는 대상어종과의 물때가 맞지 않아 보통 들어오겠습니다. 어종을 변경해 출조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에는 거제도와 부산 남부에 경고등 들어왔네요. 거제도는 1m가 넘기는 높은 파고가 원인이 되겠고요. 부산 남부에서는 초속 9m로 도는 흔들바람이 낚시인들의 발목을 잡겠습니다. 주변 다른 포인트에서는 낚싯대 던지기 무리 없겠습니다. 동해안에도 붉은빛이 두 군데 보입니다. 포항과 후포 모두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초속 8에서 9m 정도로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 두 곳에서의 출조는 삼가주셔야겠고요. 나머지 아야진항과 울산에서는 순조롭게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연안입니다. 파고와 바람 모두 안정세를 보이며 지수 긍정적인데요. 모든 포인트에서 파고 0.6m를 넘지 않겠고 바람도 가벼운 산들바람 불겠습니다. 돔뇨와의 물때도 좋으니 채비 잘 꾸려서 출조 떠나보시죠.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